될까요? 기술. 근데 어떤 내가 사용하는 기술, 뭐 하기 위해서? 나의 강아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불려지는데, 뭐라고 불려져? 행동포착이라고 불려진대. 근데 그 행동포착이 어떤 것이냐면, 다르죠. 뭐랑은 달라. 흔한 훈련 방법과는 다르죠. 보통 너는 먼저 주는데 뭘 줘? 오더. 걔한테 주는 거니까 오더가 뭘까? 명령을 주죠. 그리고 보상하죠. 강아지를. 단지 뭐 했을 때. 그가 그 명령을 따라갔을 때 보상하는 거죠. 그러나 행동포착에서는 너는 먼저 기다리죠. 뭐할 때까지? 네가 너의 강아지가 수행할 때까지 행동을, 어떤 행동? 네가 원하는데 그가 했으면 하고 원하는 행동을 수행할 걸 기다리죠. 그 단순히 보는 거죠. 뭘 보는 거야? 너의 강아지의 행동을 보는 거죠. 분사구이지? 기다리면서. 뭘 기다리면서? 특정한 행동이 발생할 걸 기다리면서. 그렇죠? 단순히 기다려라. 그렇죠? 행동을. 그럼 뭐할 때? 누군가가 어떤 것이 일어날 때. 뭐 하는 거야? 그러면서 그게 뭐 하는 거? 그에게 보상하는 거죠. 보상해라. 그래서 이게 행동포착이네. 하고 싶은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보상해 주는 거죠. 거꾸로. 근데 예를 들면, 만약 네가 원해. 훈련시키를 그가 뭐 하도록? 누워있도록. 뭐할 때마다? 네가 말할 때마다. 라이다운이라고 말할 때마다. 그럼 너는 뭐 하는 거야? 단지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. 그가 우연히 또 그렇게 할 때까지. 그리고 뭐 하자마자? 너의 강아지가 눕자마자 너는 그에게 주는데 명령을 주고, 라이다운이라고 명령을 주는 거지. 그러면서 주는데 그에게 뭘 주는 거야? 트릿. 먹을 걸 주는 거죠. 뭐로써? 보상으로써. 일단 강아지가 알면, 뭘 알면?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보상이 있다는 걸 알면, 그는, 네. 트릿이 이때는 동사로 쓰였네요. 여기는데 그 경험을 뭐라고 여기는 거야? 기쁜, 기분 좋은 게임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. 위에 트릿은 명사고, 밑에 트릿은 동사고요. 그죠? 행동 포착에 대한 거죠.